내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줄까? 응. 옛날에 처음 자기 만났는데 나는 좀 충격이었어. 왜? 근데 나는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. 사진만 봤는데 어떻게 예상해? 아니, 사진만 봐서 어떻게 예상하냐면 자기가 직접 셀카 찍은 거는 절대 보아서 믿으면 안 돼. 그러고 절대 그 얼굴은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나온 각도만 찍어서 우리가 보통 셀카 찍으면.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이 찍은 사진에 같이 나온 거 그런 거 위주로 보면은 이제 좀 셀카 찍은 거랑 좀 다르단 말이야. 그러면은 아 얼굴이 이런 얼굴도 있고 저런 얼굴도 있고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3D 프린터에 쫙 인쇄를 하는 거야. 그 요 각도에서는 그 얼굴을 딱 대비하고 요런 각도에서 대비해갖고 자기를 360도 스캔을 딱 떴을 때 토끼 이빨이 이렇게까지 스캔이 다 됐어. 와 무서운 놈. 그렇지. 근데 그리고 키도 작다는 것도 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좀 신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명동을 다 걸어다니면은 번호를 막 따인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. 그래갖고 아 왜냐면 처음 본 사람한테 번호 물으면 좀 창피하잖아. 근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 말에 조금 해서 아 조금 괜찮으시겠다.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내가 예상하던 거에 한 90%는 비슷했는데 그 예상보다 좀 더 귀여웠어. 아이고 진짜. 근데 너무 애 같더라고. 아 진짜. 근데 나는 진짜 그때 몇 살이었지? 24살이고 자기가 25살이었는데 아 내가 진짜 얘랑 같이 있으면은 막 삼촌이 조카 데리고 다니는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? 자기도 어려 보였어. 그래? 응. 처음에 딱 계속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왔고 정류장에서 이렇게 코너 딱 돌면은 자기가 이제 있다고 그래갖고 조금 긴장하면서 같이 전화하면서 자기가 처음 봤는데도 막 쫄쫄쫄쫄쫄 하면서 말이 많더라고. 전화통화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막 뭐라 그러지? 자기가 지금 말이 더 많은 거 같아. 아니 조용해. 막 자기가 전화해갖고 그래서 핸드폰이 뭐 안 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막 그러는 거야. 되게 좀 웃기잖아. 그래갖고 그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. 아니 딱 보니까 걔가 그 스카트 속에 걔더라고. 근데 원피스 이렇게 샥하게 입고 앞머리 바람 불었고 이렇게 앞머리 갈라지니까 막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. 그때 머리가 처음 본다고 딱 막 신경을 썼나봐. 아니야 벌떡치도 되게 많이 하고 왔어. 그래갖고 좀 과하게 했어. 자기는 무슨 날이 있을 때 중요한 날엔 벌떡치를 많이 하고 안 그런 날엔 벌떡치를 조금 해. 되게 단순해. 그런데 자기는 차이가 있더라고. 그런데 좀 처음에 어색했지. 좀 어색했어. 근데 너무 어려 보여. 진짜 나보다 누난데 나이가 더 많은데. 이제 다니면 너무 내가 삼촌 같겠다. 내가 막 미성년자랑 손잡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.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지.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아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 같지는 않은 거 같아. 엄청 성숙하지. 아니 그 성숙하지 않은데 몰라? 딱 좋은 점이 한 거 있어. 뭐? 자기를 만나서 나도 좀 약간 어려 보이기 위해 좀 노력을 하지. 그 노래 큰 게 그거야? 그날 아 무슨 얘기 할까 내가 되게 고민했어. 왜냐면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을까 봐. 처음 만나는 좀 내가 낯가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되게 고민해갖고 기타를 자기가 또 칠 줄도 모르면서 핑크색 기타 막 이렇게 셀카 찍어갖고 올렸더라고. 기타 교본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주면서 딱 알려줬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 막 하면서 끄떡끄떡 하더라고. 그 책에다가 콩이가 오줌 쌌다? 보지도 않는데 괜히 사실 얘는 알았어. 그 오줌 말라붙으면 책 줄게. 아니야 버려. 아니야 줄게. 꼭 줄게. 아니야 버려. 꼭 줄게. 그래서 코 옆에다가 놓고 자. 아니야.